gotta get up.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 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 10. 금주의 인기 가요 톱 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팬사랑의 정석, 가요계 최수종이라는 수식어답게 팬들을 향한 색다른 러브송을 들고 온 위아이입니다. 순두부 용아, 서치 천재 김강 석화, 그리고 이 둘을 끌고 온 리더 댄지 대영, 금주 인기가요 탑10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전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위아이. 안녕하세요. 위아이입니다. 가장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햄찌, 우리 햄찌 갑시다. 네, 네, 위아이의 리더를 맡고 있고요. 오늘 선배님과 함께 라디오를 한다 그래서 너무 설레고 재밌게 네. 한번 놀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위아이의 중간 그 유용하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나이가 중간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네. 전 중간 미남이라고 한 줄 알았습니다. 아까 아니고 나이가 세 분 아, 중에 나이가 네. 그러니까 아. 세 분 중에는 중간이고 이제 세 분 중에 막내. 예, 맞아요. 그렇죠. 저희 세 분 중에 막내 메인 보컬 위아이 석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유딩즈 두 분은 예 러브게임에 작년에 했었고 그렇죠? 기억 나시죠? 오프닝 들으니까 네, 맞아요. 예, 그렇고 이제 우리 대현 씨가 네. 너무 오랜만인데 네, 저하고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저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저 진짜 그때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예. 선배님 그 처음 제가 첫 예능에 예. 그때 너무 떨면서 갔었는데 예, 예. 제가 그래서 선배님 그 정보를 다 외워갔어. 어? 아직도 그때 기억나세요? 제가 막 그 판 맞아요. 가려고. 저에 대해서 막 얘기해줬던 발레하시고 예 맞아요. 신발 사이즈 220에 어 맞아요. 오형이시고 맞아요. 남동생 있으시고 맞아요. 네. 맞아 그런 걸 다 발레하고 막 이런 거 다 기억해 주셨더라고요. 아, 근데 그때 막 레드 헤어를 하고 개인기도 정말 많았고 아. 저는 진짜 잘 될 줄 알았어요. 오. 그래서 아, 이 친구는 포기하지만 않으면 무조건 아. 잘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 그래서 끝나고 그 안아주시면서 자 네. 포기만 하지 말아라 대현아 이렇게 그죠? 처음 반말을 하셨어. 그치? 근데 그게 와 이거 진짜 너무 에헤. 누나 같고 막 선배님의 그 면모에 힘입어서 에헤. 진짜 포기 안 했던 게 맞아가지고. 어 진짜요? 네네네네. 아 그럼 저 때문에 데뷔 지금의 대현 씨가 있다고 얘기해도 돼요? 네 저한텐 사실 저희 대표님보다 더 대표님이에요 진짜로. 아 진짜? 아 진짜로? 아 그 정도로 힘을 줬어요? 아 멤버들 저번에 갔다 오고 나서도 예. 선배님이 너무 잘 챙겨주셨다. 맞아요. 예. 형 안부 여쭙더라고 그래서 맞아.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날, 제가. 날 기억하셔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당연히 기억하죠. 예,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레드 헤어와 왜냐면 토모카 출신의 아이돌이 없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토모카 출신인데 너무 재능이 많은 친구여서 너무 기억이 나고 그때도 좋은 곡을 많이 써주길 생각했었는데 아 역시 뭐 작사 작곡 편곡에 아 우리 박수 한번 예, 감사합니다. 너무나 크게 성장을 해서 이렇게 돌아주셔서 예 환영합니다. 네. 예 오늘은 세 분과 예 또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할 텐데요. 세 분이 주인공이고 위 아이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위 아이 팀명에 알파벳이 들어가잖아요. 네. 오늘은 팀명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예전 그룹과 요즘 그룹을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릴 거예요. 아~ 뭐 예를 들면 뭐 몬스타 X 뭐 이렇게 아~ 알파벳이 들어가는 예, 팀들의 음악을 크로스 차트로 꾸며봤습니다. 먼저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부터 시작합니다. 6년 만에 다시 뭉쳐 팬들에게 감동을 안겨준 B.A.P가 팀명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7위 차지했습니다.
D.A.P 대박 사건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는 또 정대현이 있어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우리 메인 보컬. 네, 예, 정대현 씨가 아육대에서 이름을 날렸습니다. 예, 양궁의 다크호스였거든요. 어, 그래서 그 영상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위아이 대현 씨도 아육대에서 몸을 날렸잖아요. 아유, 진짜 몸을 날렸죠. 그때 영상을 보거나 그때 생각하면 어때요? 우선 멤버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그렇지만 또 멤버들에게 열정이 보였어요. 네, 웃음을 줄 수 있었다면 네,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대단한 열정이었죠. 네. 이런 사람 없습니다. 예, 혹시 지금 아육대 올해도 이제 진행을 했거든요. 네. 아육대 후배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요? 뭐 이런 걸 꼭 해라, 이런 거 조심해라, 뭐 이런 거 있어요? 저희가 그때 달리기를 한다고 해서 예, 저희 멤버들이 다 같이 연습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연습이 하나도 의미가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냥 그 현장에서 열심히 하는 게 예. 맞아요, 맞아요. 그냥 멤버들은 또 이어 달리기였어가지고 예, 그냥 위아이가 졌다였는데 예, 저는 또 혼자 뛰었는데 제가 꼴등했거든요. 아, 그냥 거기는 약간 예, 어, 운동하러 간다기보다 예, 팬들한테 사랑을 주러 간다라고 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서 그런 마음으로 네, 참가를 하여라. 네. 근데 이제 바톤 터치 같은 거는 연습을 좀 해야 되지 않아요? 저희 그런 거 전혀 못하고 예, 저희 지하 주차장에서 아, 어, 야 우리 한번 해보자 하면서 막내는 심지어 뛰다 넘어져가지고 머리 막 부딪히고 난리였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연습이 어, 의미가 없고 그냥 예, 우리 팬들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면 알겠습니다.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이런 팁들이 후배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지금도 또 아육대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후배들이 맞아요, 많기 맞아요, 때문에 예, 사랑을 주러 간다 이런 마음으로 예, 부상 없이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팀명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7위 갑니다. 네, 독보적인 실력과 비주얼로 인기 최! 제대로 하고 있는 엔믹스가 팀명에 알파벳이 들어가 있는 요즘 그룹 7위를 차지했습니다. 별별별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 엔믹스 혜원 씨가 주크박스로 유명합니다. 예, 석화 씨도 K-POP 박사, 그렇죠? 네, 맞아요. 제가 지금도 보니까 이 가사를 예, 석화 씨와 저만 따라하고 있고 그래서 아 역시 K-POP 박사라는 그럼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혹시 즐겨 듣는 노래 있어요? 아니면 뭐 좀 관심 있게 보는 영상이라든지? 요즘은 이제 어, 지금 나오고 있는 노래 너무 잘 듣고 있고 예, 이 별별별 네, 요즘 맞아요, 최고죠. 큰 사랑 받고 있는 곡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독성 있어서 잘 듣고 있고 네, 어, 선배님들 곡으로는 요즘은 2NE1 선배님 노래를 오, 되게 많이 듣고 있거든요. 오, 그래요? 또 곧 웰컴백 콘서트를 맞아요, 하셔가지고 콘서트 있어요. 제가 준비하는 것도 아닌데 예, 제가 컴백하는 것처럼 선배님 노래를 쫘라락 듣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떨리죠. 이제 맞아요. 컴백에 어, 2NE1 정말 명곡이 많습니다. 예. 용화 씨는 즐겨 듣는 노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요새 좀 힙합 오! 그 감성 힙합에 오! 빠져가지고요. 예, 예, 예. 아, 기리보이 선배님이랑 우와, 김승민 님의 노래 거기까지 가요. 네네네. 어, 아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힙합에 빠지게 됐어요? 아, 그 힙합에 빠진 건 아닌데 그 가사들이 예쁘잖아요. 그렇죠. 요즘 그, 느낌하고 네, 좀 다르죠. 그래서 약간 그 가사들이 약간 평소에 쓰는 말들 같으면서도 되게 예쁘게 잘 돼 있으면은 마음이 네, 가더라고요. 네네. 노래. 아니 그 지금 혜원 씨가 밈 천재거든요. 맞아요. 예, 영상도 엄청 많이 보고 그래서 네, 뭐 많은 챌린지 뭐 이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혜원 씨가 혹시 세 분 중에는 밈 천재 가장 이 밈이 빠른 분이 누가 있을까요? 석화가 어, 네, 제일 빨라요. 네, 석화는 네, 이제 그 저희가 사인회 할 때도 네, 팬분들이랑 다 터요. 아, 그래. 어? 네. 오. 아니 이게 이제 팬 어, 루아이 분들이 그쵸, 아, 누가 뭐뭐뭐 해줘 하면 멤버들이 그게 뭐야? 예, 그렇죠. 저 혼자만 알고 있어가지고 서지 천재니까. 왜냐면 저는 드라마 같은 것도 예, 사실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네, 그런 쇼츠 같은 아, 걸로 저도 봐서 그래요, 쇼츠로. 어, 네. 저한테 무슨 드라마 유행하는 걸 시켜서 예, 하면은 너 어떻게 알아? 너 그거 안 봤는데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요즘 쇼츠가 너무 잘 돼 있어서. 맞아요. 그러면은 예, 형들에게 좀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이 밈 천재들이 서치 좀 공유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게 예, 좀 형들마다 뜨는 게 다른데 용화 예, 형은 약간 좀
짧게 배울 수 있는 지식들이 정말 많이 뜨고 네네네. 대현이 형은 네. 그냥 좀 이상한 게 많이 떠요. 아, 코믹스러운. 막 넘어지는 거 막 이런 거. 네네네. 전 진짜 도파민의 네. 끝이에요. 예. 밈이 될 수 없는 것들. 어, 그런 것들이. 네. 저만 알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알아서 찾아보는 네. 걸로. 네. 네네. 자, 계속해서 팀명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초기 그룹 6위 공개합니다. 자, 우리 K-pop 고인물 우리 석화 씨를 위해서 특별히 네, 이 노래를 좀 넣어봤습니다. 네. 올해로 데뷔 13주년을 맞이한 장수돌 에이핑크가 팀명의 달파빛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6위를 차지했습니다. 아, 추억의 명곡이네요. 맞아요. 진짜 이 노래 너무 좋아했었는데 노노노. 네, 계속해서 팀명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6위 공개합니다. 와, 이 그룹이 네, 그럼요. 대현씨 이거 잘 읽어주셔야 돼요.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쓴 노래, 애틋하면서도 청량한 We Are Pure Love Song Love To You로 컴백한 We가 팀명에 알파벳이 들어간 요즘 그룹 1위는 아니지만 6위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청량으로 컴백했습니다. Love to you입니다. 너무 잘 만들었잖아. 아우, 감사합니다. 작사 작곡 편곡의 대현. 아, 정말 이 곡 처음에 들었을 때 용아 씨 네. 어떤 느낌이었어요? 아, 이때 당시에 그 약간 밴드 사운드를 제가 네. 되게 좋아하고 네,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대현이 형 곡에 밴드 사운드가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서 그때도 이 곡을 쓰고 싶다 이렇게 네. 저희들끼리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이렇게 또 들려드릴 수 있게 돼서 되게 좋았습니다. 네, 이거 네. 수정 여러 번 간 거예요? 아니면 여러 번? 여러 번도 하고 그 이제 저희 팀의 곡이 되고 난 후에도 네. 편곡을 또 하고 아, 엄청 그러니까 좀 오래 전에 만들었기 네, 때문에 2년 다시 또 전부터. 이번 이 2024년 느낌으로 또 네네네. 수정이 간 거죠. 네, 알게 모르게 계속 그러니까 애정이 가가지고 네. 계속 열어보고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또 세상에 나올 곡은 이렇게 또 나오긴 네. 합니다. 그죠? 네. 부딪혀 넘어진 데도 꽉 잡아 놓지 않을 테니 이 최애 파트 이 가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가사는 맞아요. 예 금방 썼어요. 제가 이렇게 가도 될까 고민을 할 때 네. 석화는 항상 석화 가이드를 많이 해주거든요. 네네네. 석화가... 아, 여기 가이드 해줘야지. 네. 메인 보컬인데 예. 네, 제 무기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근데 석화가 네. 해주는 말이 그 형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쓰는 말이 100% 와닿을 거다. 그래서 약간 저의 방식으로 이렇게 또 일부러 더 썼던 것 같아요. 네, 아, 너무 가사 잘 썼어요. 그죠? 너무 잘 썼어. 너무 공감되는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이거 처음에 이제 내가 부를 생각하면서 가이드 해주고 이렇게 할 때 느낌 어땠습니까? 사실 대현이 형의 곡은 네. 일단 무조건 위아이 곡으로 쓴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부르는데 그쵸?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대현이 형을 따라서 열심히 저도 곡에 예. 작업을 해보겠다고 예. 왔다 갔다 작업실을 두 시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곡만 한 곡 재생으로 계속 들었었거든요. 아, 예. 그래서 너무 약간 슬픈 거예요, 노래가. 예. 그리고 이 가이드를 했을 때는 제가 노래를 제일 못했을 시절이고 아. 제일 자신감이 없었을 때였는데 그때 가이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하고서 와, 나 이거 지금 하면 진짜 너무 잘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예. 계속 제가 형들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형 나 이 노래 듣고 있는데 너무 이 노래 하고 싶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도 용아 형한테도 이 노래로 우리 컴백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했는데 그 다음 주쯤인가 갑자기 회사에서 땅. 컴백 준비합니다 하면서 이 노래를 가이드를 보낸 거예요. 저도 이제 제 노래라고 절대 무조건 안 되고 예. 모든 이 상황과 봐야죠. 네, 다 보고 그럼. 네, 맞아요. 되는 거라서 예. 야, 그럼 그때는 막 영화같이 막 와 예.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겠어요. 바로 일단 석화한테 먼저 전화를 한 게 딱 예. 석화가 형 이거 하고 싶다 예. 근데 다음 주에 딱
발표가 나서. 네, 그렇게 돼가지고. 와, 이게 석화의 파운가? 혹시 석화가 우리 대표님과 뭐 뒤에서 식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네. 아무튼 우리 석화의 네. 힘인가? 막 이런 네. 마음이 들 정도로 막. 너무 잘, 너무 기분 좋았어요. 네. 사실 딱 왔는데 그냥 그 반응이 그냥 와 이게 아니라. 얼떨떨. 아 그래요?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를 맞아. 왜냐면 너무 예전에 만들어 놓은 그렇죠. 곡이었다 보니까. 그렇죠. 맞아. 너무 영화 같은 스토리잖아요. 이전에도 네. 이제 타이틀 후보에도 있었던 곡이었는데 네. 다른 곡 컨셉. 또 준비하다 보니까 다른 곡을 하게 되다가 그쵸. 이 곡이 다시 오니까 조금 네. 뭔가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에이, 그래서 이게 너무 그렇게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나면 실감이 한참 후에 오는 맞아요. 그 당시는 너무 얼떨떨 맞아요. 네, 맞아요. 뭐 그런 느낌이 있죠. 아, 뮤직비디오 촬영 혹시 비하인드 있으면 좀 공개해 주세요. 네. 너무 네. 더웠어요 일단. 진짜. 그렇죠. 예. 저희가 항상 그 여름 시즌에 네. 바다나 이런 좀 네. 그쪽을 많이 가는데 해변가니까 햇살이 너무 세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바다를 안 좋아하는 게 한 네. 재작년쯤에도 제가 바다에서 찍다가 네. 선크림을 안 발라가지고 다리가 화상... 양말 신은 데만 안 타고 예. 위로 다 타가지고 빼빼로처럼 제 별명 빼빼로였어요. 예 맞아요. 아, 이번에 또 바다 간다고요? 해가지고 네.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찍었는데 아무래도 네. 노래에서 주는 힘이 있다 보니까 청량하죠. 더 열심히 네. 찍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바다에서 또 가만 서 있어도 더운데 엄청 달리고 막 그리고 또 민소매 입은 멤버가 없이 긴팔에 긴 긴바지를 이제 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게 이제 엄청 또 더웠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니 메타세카이어가 굉장히 좋았다고 석화 씨가 맞아요. 얘기해서 네. 예. 거기 또 다시 갈 만큼 추천할 만큼 좋았어요? 이게 사실 저희가 예능 촬영으로 한번 갔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그 길가를 계속 뛰고 달리고 네. 뭐 춤도 추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네. 뭔가 사실 예능 갔을 때는 그냥 거리다 이러면서 그냥 지나갔던 네. 거리를 계속 보면서 추니까 아 이렇게 눈에 담기는 게 되게 좋은 곳이구나 생각해서 네. 그래서 다행히 그 뮤비에 또 잘 담겨서 그러니까 그런 곳은 예능보다는 조금 혼자 이렇게 여유롭게 좀 걸을 맞아요.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럴 때 좀 그 거리를 맞아요. 가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대현 씨는 불꽃놀이 우리 멤버들이 하는 그 네. 뒷모습이 가장 최애 씬이라고 아, 예, 네. 예, 봤는데 그 장면이 가장 마음에 드는 이유는 일단 더위가 가실 때였어가지고 네. 마음에 여유가 생겼고 그게 좀 저녁 때 네. 황혼이어가지고 예. 점심에 사실 저는 메타세카이어도 네. 사실 짜증이 좀 더 많이 났어요. 아, 너무 더워서 네, 너무 더워가지고 너무 더웠죠. 네, 근데 이제 저녁에 여유가 생기고 네. 멤버들 그 미소 띄고 있는 거 보니까 뭔가 찡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딱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그치. 저희가 헤어진 시간이 그래도 벌써 4년 가까이 그렇죠. 되다 보니까 네. 우리 용아 씨는 어떤 씬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저는 그 저희가 바다를 갔는데 예. 아니나 다를까 대현 형이 항상 있으면 비가 오거든요. 예. 마른 하늘에 비가 오더라고요 그날. 너무 신기하게도 예, 참 마른 하늘에도 비를 내리게 하는 남자야 대현 씨가. 그래서 예. 그 고민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이거 촬영을 접어야 되냐 네. 진행해야 되냐 진짜로 그 예. 바꿔야 맞아. 되냐 막 이러면서 예. 엄청 고민했는데 그때가 생각이 나네. 그렇죠. 네. 그게 위기 상황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너무 비가 예. 꼭 와요. 그러니까 비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마른 하늘에도 비가 왔다는 사실을 네. 알려드리면서 여러분 뮤직비디오 꼭 봐주세요. 너무 청량하고 바다 못 가신 분들 휴가 못 가신 분들한테 맞아요. 추천합니다. 너무 시원한 네. 아주 청량한 느낌이 있거든요. 계속해서 팀명이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5위 갑니다. 내게 무대 위에서 블랙 카리스마를 뽐냈던 엠블랙이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5위를 차지했습니다. 엠블랙 모나리자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 와. 이제 모르는 친구들도 많은데 석화 씨도 정확하게 맞아요. 가사를 기억하고 있네요. 대단합니다. 자, 엠블랙은 차 안에서 김치볶음밥만 먹었다 이런 이야기로 활동에 어떤 전설을 예, 이야기해주기도 했는데 어떻게 위아이는 어떤 음식 주로 활동 중에 배달해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다이어트 식단 음식이 있거든요. 그렇죠. 뭐 좀 알려주고 네. 가세요. 어, 그
말해도 되나요? 아 브랜드는 네. 아니고 예. 네. 뭐 어떻게 아예 브랜드가 얘기하나요? 안 돼 뭐 어떤 거를 검색하면 됩니까? 저는 샐러드는 네. 별로 안 좋아해서 네. 그냥 밥 위에 그 깔끔한 고기가 올라가 있는 네, 그런 네. 거를 자주 시켜 먹습니다. 밥하고 고기하고 네. 그런데 그 밥이 또 강황밥인가? 네네 네, 강황 네. 네, 노란색 밥인데 엄청 네.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추천합니까? 네 완전 추천합니다. 또 뭐 유행하는 음식이나 자주 검색해서 배달하는 거 얘기 좀 해줘요. 저는 유행하는 건 아닌데 네. 이제 활동을 하면 저희는 음악방송에서 라이브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그쵸? 저는 사실 약간 뭔가 계속 고정적으로 네. 사실 활동할 때는 음악방송이 끝날 때까지 아침에 눈을 뜨면 잠을 안 자요. 목이 잠길까봐 아니 그런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맞아요. 앉아서 자고 네. 그래서 저는 그 어디서 본 건데 아이유 선배님이 네. 라이브 전에 꼭 라면을 하나 드시고 하신다고 네. 해가지고 저도 컵라면 작은 걸 먹고 노래를 하면 약간 목 성대에 기름칠이 된 것처럼 네. 잘 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소식자야. 보통 큰 거 먹는데 또 작은 거를 막 잠깐만. 대휘 씨하고도 라면을 한 개를 가지고 맞아요. 아니 그 남자가 먹는데 라면을 그렇죠. 또 하나가 해가지고 나눠 먹더라고. 그거 다 먹었어요? 못 먹었죠 그것도? 아, 저는 먹다 내려놨는데 네. 이제 용화 형이 맛있다고 다 네. 깔끔하게 먹어줬어요. 왜냐면 대휘 씨도 엄청 소식자거든요. 맞아요. 못 먹어. 맞아요. 네. 용화 씨는 이런 소식자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는 약간 약간 이상해. 아니요.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식자 분들을 존경해요. 저도. 아니 저랑 눈이 딱 마주치더니 갑자기 존경한데 밑도 끝도 없이. 선배님도 최강의 네. 소식자시. 네, 그래서 이대휘 씨하고 석하 씨하고 제가 만나면 그 라면 한 개를 나눠 먹어요. 그렇게 됩니다. 네. 예. 뭐 사실 전참 씨에서도 막 숙소 생활도 공개하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때와 숙소 뭐 달라진 거 있습니까? 우리 공개됐을 때랑 요즘에? 저희가 그때는 사실 집은 너무 좋은 집이었는데 네. 이게 수납 공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다 나와 있었잖아요. 다 밖으로 나와 있고 네. 뭐 침대 같은 것도 거실에 막 나와 있고 예. 저는 사실 그런 거 너무 안 좋아하거든요. 아, 그 다 그렇죠 사실. 그 거실에 헹궈 있는 예. 꼴을 못 봐요 제가. 네네. 저게 왜 여기 있자면서 저만 대현 형한테 형 우리는 방에 헹궈 설치하지 말자 하고 저희 방만 깨끗하게 해놨다가 예.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좀 쾌적하게. 많이 바뀌었군요. 네. 그래도 수납 공간도 많아지고 좀 숨길 공간이 많아져가지고 다행입니다. 잘 쾌적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 궁금해지네요. 계속해서 팀명이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5위 공개합니다. 컴백하는 곡마다 챌린지 열풍을 일으키는 스테이씨가 팀명이 알파벳이 들어가는 그 요즘 그룹 5위 차지했습니다.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위아이의 장대현, 유영아, 강석화 세 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끝난 직후에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위아이 러브게임 혹은 위아이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3부 끝곡으로 스테이씨의 ASAP을 듣고 왔습니다. 스테이씨가 리더 없이 활동하는 체제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위아이의 리더가 없다면이라고 상상해보신 적 있어요? 큰일 날 것 같아요. 이유는요? 사실 이제 저희는 조금 이제 좀 익숙해져가지고 리더에 대현이 형이 네. 뭔가 시작을 해주면 그걸 따라가는 그게 네.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뭔가 말을 하면 그럼 우리 대현이 형한테 먼저 말해보자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시작하는 사람도 없고 누구한테 말해보자가 네. 없으면 그냥 다들 어떻게 해야 돼? 이러고 있어. 그럼 뭐 대표님한테 바로 얘기해야 되니까. 좀 어렵긴 하죠. 네. 예, 의논하기가 좀 어렵죠. 용화 씨는 리더가 없다면? 저도 리더가 없으면 용화 씨가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의견을 통합을 못 시킬 것 같아서. 예, 본인이 네. 야, 스스로 난 리더는 아니다. 네, 예. 그런데 대현 형은 되게 의견 같은 거를 다 들어서 이렇게 정리하는 걸 엄청 잘해주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없으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니 그 토목과 출신이고 예, 네. 관련 자격증도 막 5개 이상이고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네. 토목과 이렇게 전공해서 뭐 리더로서나 혹은 아이돌 할 때 도움되는 게 있어요? 그 공부한 게? 제가 사회생활, 직장생활 했던 덕목이 네. 뭐
선배님을 처음 뵐 때도 그렇고 네, 그 팀원들하고 생활하면서 회사하고 조율할 때도 네. 도움을 많이 어? 보는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럼 나는 사실 너무 관계가 없는 분야여가지고 사실 토목가 출신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도움이 될까 했는데 그러면은 딱 그것만 있는 것 같아요. 그거랑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근데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아 그러면 사실 다시 리더를 뽑으라고 해도 그러면 대현 씨를 리더로 해야 되겠네요. 사실 대현 형이 유일하게 좀 사회생활을 하고 네. 저희 팀 생활을 했어가지고 맞아요.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네. 이제 좀 어른분들이랑 얘기할 때 좀 그렇게 뭔가 유하게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다시 뽑아 다시 그러니까 네, 대현이 다시 대현 씨. 근데 이게 제가 네. 봤을 때는 리더가 잘해 보일 때는 네. 나머지 멤버들이 잘해줄 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할 게 없어요. 아 이제 다 동생들이 잘 따라와줘서 아, 알아서 잘해가지고 예, 예, 예. 네, 그래서 밖에서 볼 때 잘해 보여요. 네. 혹시 이제 방송 요 자리를 빌어서 아 누구야 참 좋은데 요거는 조금 좀 고쳐줘 신경 써줘 뭐 팀 전체에다 말해주셔도 되고 이거는 내가 이게 좀 버겁다 뭐 이런 거 이 기회예요. 지금밖에 없어요 기회가. 그 이거는 애들도 알 텐데 네. 동안이가 그럼 동안이가 동안아 얘기하면 동안아 너무 잘하고 너무 좋은데 네. 너무 여유롭다. 아니 동안 씨 요즘에도 대식자예요? 요즘에 이렇게 많이 먹어요? 네. 진짜 난 동안 씨만처럼 많이 먹는 사람 난 못 봤어. 진짜 많이 먹고 진짜 꾸물꾸물걸. 그게 매력이거든요. 근데 연습하다가 잠깐만 그치. 하고 화장실 갔다 오고.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러니까 동안 씨가 오늘 없어서 영상에 남겨드리는 거예요. 동안아 조금만 더 파이팅 해보자. 네. 근데 연습 때는 제일 카리스마 있긴 해요. 맞아요. 네. 네. 아 동안 씨 또 센터 또 나와주면은 또 맞아. 그림이 맞아요, 맞아요. 또 엄청 네. 좋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동안 씨 얘기를 잠깐 해봤습니다. 네. 동안 씨 파이팅. 파이팅. 자 계속해서 팀명이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4위 공개합니다. 누구보다 인기 많을 것 같은 비주얼로 웨토리아를 노래했던 CNBLUE가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간 추억의 그룹 4위 차지했습니다. 시앤블루 4위고요. 계속해서 팀명에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4위 공개합니다. welcome to my hollywood who am I I'm gonna let you know what Welcome to my Hollywood. Who am I? I'ma let you know what? 무한 성장 중인 완성형 아티스트 돌 AB6IX가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4위 차지했습니다. AB6IX 할리우드가 흐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AB6IX하고 예, 그래도 위아이하고 예, 또 절친이기도 하죠. 대휘 씨하고 너 컨텐츠 네. 그 녹화는 재밌었어요? 아 사실 대휘도 그렇고 예. 현장에 계셨던 제작진 분들도 위아이 나온 편이 진짜 너무 재밌다고. 왜냐면 그 실제로 또 친분이 그 감성들이 잘 맞아서 맞아요. 예. 그냥 전날에도 보고 다음날 그냥 약속처럼 만나서 그렇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대휘가 이제 처음으로 저희랑 좀 술을 마셨더라고요. 네. 제가 사가가지고 네네. 대휘가 너무 편하니까 진행을 해야 되는데 혼자 네. 취해가지고 대휘 씨는 술 잘 못해요. 맞아요. 네. 챌린지라는데 다 틀리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그냥 앉아가지고 맞아요. 아니 그걸 틀리면 어떡해. 근데 웃긴 건 네. 대휘가 틀리면 그래 너는 배운 입장이니까 틀려도 돼 하는데 네. 용화 형도 같이 틀리고 있는 거예요. 아, 용화 씨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제가 앉아서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아, 그 더 헷갈려요? 네, 저는 그렇더라고요. 아, 이게 같이 합해서 네. 연습을 같이 했는데 네. 예.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술도 마셔가지고 어 이거 뭐지 이렇게 됐던 거 아니 그래서 그 챌린지 네. 몇 번에 간 거예요? 저희 한 네 번 정도 이야, 찍었고 아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저 혼자 위아이고 네. 용화 형이랑 대위가 AB6IX구나 그런 느낌으로 심지어 용화 형이 또 약간 취하고 어색하니까 네. 표정이 자꾸 어 제일 부끄러워하고 있대요 맞아 굉장히 또 다른 표정으로 네. 네. 그래서 그냥 엉망진창에 사실 다른 이제 아티스트 분이랑 하는 처음 챌린지였는데 예. 다른 친구들한테 혹시 우리 챌린지 해줄 수 있어 하면은 네. 어 그래 보내줘 하면은 어. 이게 할 게 다 틀린 것밖에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아. 보내줬더니 이거 맞아 이러면서 어 아쉽게도 이게 맞아 하면서 그래도 다음으로 또 다른 친구랑 또 찍었더니 네. 그걸로 이제 보내주고 그렇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 영상을 보내줘야죠 네. 근데 뭐 지금 말투도 석가 씨가 이대휘 씨와 너무 비슷한 아, 그 맞아요, 맞아요. 톤 알겠죠 맞아요. 네, 저도 네, 이대휘 씨랑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아, 이 절친들의 그 말투가 좀 닮아가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자 앞으로 하고 싶은 뭐 컨텐츠나 혹시 같이 해보고 싶은 아티스트 있어요? 뭐 AB6IX 외에도 어, 저는 예. 그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유튜브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하려고 하는데 멤버들이랑 예. 어, 제가 컨텐츠의 이름을 좀 정해봤는데 오, 예, 예. 이런 말 얘기 컨텐츠 이름 말해도 돼요? 미리 공개해도 돼요? 아직 그냥 머릿속에만 있어서 아, 네네 여러분 요중에서는 네. 쓰지 말아주세요 이거는 지금 우리 석가 씨가 제가 미리 찜해놓은 거니까 아. 그럼 찜한 거니까 아무도 안 쓸 것 같은 게 컨텐츠 아. 이름이 꼴값쇼라고 아. 이건 못 쓰는 어, 못 거지 쓰네. 못 쓰지 네. 방송에도 못 쓰겠다 아니 그럼 재밌는데 꼴값쇼 어. 왜냐면 이제 제가 혼자 예. 그냥 와인을 사서 아. 집에서 이제 클래식을 틀어놓고 마시는데 용화 예. 형이 진짜 예. 쟤 왜 저래 이러는 어, 거예요. 약간 그런. 네, 예. 그래서 아. 어, 이거 컨텐츠라면 재밌겠는데 예. 해서 멤버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예. 약간 모아서 우리 오늘 한번 어. 꿀값 떨어보자 아. 하고 이제 멤버들 한 명씩 와인을 마시는 콘텐츠를 예. 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 아니 근데 와인도 좋지만 먹는 걸 다 전체적으로 좀 해주세요 왜냐면 여기는 대식자도 들어가 있고 이 팀에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가 요즘은 또 그런 음주하는 예. 방송들이 좀 많아요. 많잖아요 예, 예. 근데 저희가 신기하게 저희 그룹이 동환이 형으로 시작해서 예. 뭔가 입 안으로 알코올이 들어가면 예. 안주를 안 먹어요 그래서 그냥 안주만 이만큼 남아있고 아~ 이렇게 되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렇네 이게 어렵네요 네. 그러면 이제 안주만 먹는 컨텐츠를 하려면 또 술을 못 먹고 그런 아니 그래서 맞짜라하고 대식잔 좀 다르잖아요 맞아요. 이게 대식잔을 우리 동환 씨 얘기 계속 했는데 맞짜라는 누구예요? 그것도 동환이 아, 사실 많이 먹어본 사람이 또 그 맛을 잘 잘 먹어서 예. 잘 알 자기만의 레시피도 있고 맞아요. 약간 어~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요? 네. 자기만의 레시피는 어떻게 다 공유해도 우리도 다 맛있어요? 네, 그 멤버들이 좋아해요. 네. 네, 멤버들이 좋아해요. 제가 것. 밥을 진짜 많이 못 먹는데 네. 밥 한 공기를 다 못 먹거든요. 네, 저도 그래요. 근데 네. 동환이 형이 네. 한번 이제 고기류로 이제 요리를 두 가지를 해줬는데 네. 처음으로 제가 두 공기를 먹은 거예요. 아, 근데 소식자들의 두 공기 먹었다는 말을 믿을 수가 없어. 그 촬영을 해놔야 돼요. 그 나오는 그 공기 있잖아요. 네. 땡반. 네. 그거를 두 개 먹었어요? 그거를 두 개를 제가 먹은 거예요. 그 210g짜리를? 그래서 와. 밥 먹고서 제가 너무 지쳐가지고 네. 그냥 아. 이러고 계속 기다리고 어, 그치. 있고 그 하루 동안 쉬어야 돼요 동환이 그래. 형이 요즘 요리를 많이 해가지고 어. 무슨 항정살 수육 막 이런 거 해주는데 와 맛있다 언제 형 할 줄 알았어 했더니 네. 오늘 처음 해본 건데 이렇게 아 이거 꼴값쇼에 그걸 해요 그거 할까요? 네. 그거를 어, 둘이 만들면 안 되고 석화 씨 혼자 만들어야지 그걸 그쵸? 배워서 아 그럼 제가 하면 어렵네 저 요리의 소질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아 이게 어렵네 그거야말로 꼴값이겠네요 어, 나중에 진짜 제목 정해지면 네. 러브게임에 꼭 알려주세요 아, 예, 기대하고 알겠습니다. 있을게요 네, 예. 자 계속해서 팀명이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3위 공개합니다 석하 씨가 소개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앞서서 2NE1을 언급했기 때문에. 맞아요. 자, 이분들 콘서트 티켓 구하신 분들 너무 부럽습니다. 15주년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 K-POP의 전설 2NE1이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3위를 차지했습니다. 2NE1 컴백홈이 흐르고 있습니다. 네, 저 나가 있다가도
숙소가 생각날 때 있습니까? 멤버들이 그리울 때나 막 컴백홈. 네. 저는 요즘 용화 형이랑 진짜 잘 붙어 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같이 아는 친구들을 보면 같이 보러 가는데 그렇죠. 비슷하죠. 그 예. 맞아요. 근데 혼자 집에 두고 가면 예.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아 신경 쓰여요. 네. 아 용아 씨. 네? 이런 마음 알고 있었어요? 저 이런 마음 좀 감동이에요. 저를 생각 그러니까 신경이 네. 쓰인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예. 저는 그런데 반대로 또 석화랑 나가면 한 시간 만에 기가 빨려서 숙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니, 아이라서. 그러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집돌이 스타일이 예, 네. 완전 아 뭐해요? 집에서 뭐 할 때 제일 즐거워요? 편안해요? 저는 진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예. 이렇게 무슨 영상 보거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서 그냥 밖에 나가도 약간 예. 그 생각만 자꾸 나요. 오늘 봐야 될 게 있는데 그치 그치 예. 아니 그러면 배달로 다 음식은 먹어요? 배달을 요새는 자주 먹긴 하는데 예. 그 평소에도 식단 이런 거 사놓고 돌려 먹거나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혹시 우리 집돌인데 어디 소개시켜주고 싶은 곳이나 뭐 같이 가고 싶은 곳 있어요? 추천하는 곳 있어요? 저희가 완전 집돌이어가지고 그러면, 안 나와요. 그러면 아니 뭐 해요? 대현 씨는 뭐 할 때 가장 행복해요? 거의 100% 흡사해요. 예, 예. 같이 방 쓰면 예. 진짜 서로 되게 쿨하게 좋아해요. 정말 그 영역 안에만 있는 느낌. 그치. 그게 저는 되게 좋고 그 안에서도 예를 들어 막 동생들이 형 안 심심해요? 이러면 제가 그 심심함을 좀 즐겨라. 즐겨라. 네. 혹시 같이 가 소개시켜주고 싶은 거 있어요? 근데 안 나오니까. 제가 한번 대현이 형이랑 네. 와인을 형 우리 와인 마시러 가자 하면서 제가 좀 괜찮은 데를 데려갔는데 네. 또 가면 좋아하긴 해요. 네, 네. 근데 빨리 밖으로 끝내기가 그치, 어려워가지고 그리고 그냥 둘이 만약에 방을 쓰면 뭐 그냥 존재감이 아예 없어가지고 그냥 만약에 저희가 이제 해외를 나갔을 때 네. 휴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막 이제 또 나가 노는 뭐 동한이 형 준서 막 이렇게 있으니까 네. 나가 놀다가 가끔 생각이 둘이 뭐 하고 있을까 이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아무것도 같은데, 안 하는데 둘이 너무 잘 지내고 있죠. 그냥 같은 방을 써도 네. 각자 다른 방 쓰는 것처럼 혼 개인 플레이가 네. 너무 있어가지고 너무 알아요 어떤 느낌인지. 진짜 화장실 갈 때 빼고 안 내려오고. 그렇죠. 대현이 형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서로 서로 너무 잘 맞아가지고 그래도 팀원 중에 이런 두 명이 있다는 걸 다행이에요. 룸메 하면 되니까. 다행이야. 자 오늘 방송 날짜를 보시면 바로 오늘이 22일입니다. 9월 22일. 바로 요한 씨 생일입니다. 축하합니다. 지금 요한 씨 이제 몰래 우리가 예. 혹시 생각하고 있는 이벤트나 뭐 퍼포먼스 있어요? 혹시? 저희가 22일 날에 네. 아쉽게도 네. 일본에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요한 형은 또 드라마 촬영 때문에 네. 형도 바빠서 같이 못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멤버들한테 얘기하려고 했던 거는 네. 가기 전에 그래도 밥 한번 먹고 가자. 미리 하자. 왜냐면 지나서 하는 것보다 먼저 만나는 게 좋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입니다. 영상 메시지를 짧게 이게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최고의 이벤트입니다. 자, 감사해요. 좀 기쁜 노래를 좀 틀어주시. 이거는 눈물 나는 거 아니야? 너무 눈물 나가지고 야 너무 슬프다. 보고 싶네. 요한아. 너무 보고 싶고 너의 아유 울어요. 네, 네. 너의 지금 열심히 촬영하고 있을 텐데 날 더운데 다치지 말고 어딜 이렇게 내다 놔도 너무 자랑스러운 우리 요한이기 때문에 맞아. 좀 멀리서 이렇게 응원해도 항상 자랑스럽고 생일 너무너무 축하한다고 전하고 싶다. 사랑해. 예. 요한아 요새 작품 찍는다고 몸 관리도 엄청 열심히 하고 엄청 고생하고 있는데 생일날에는 좀 맛있는 거 좀 많이 먹고 힘냈으면 좋겠다. 좋아한다. 좋아한다. 요한아. 에? 아 요한이 형. 뭐야? 친구됐어. 요한이 형이 이번에 저희 하면서도 많이 참여를 많이 해줬거든요. 네. 좀 무리를 해가면서도 막 이것저것 하자고 먼저 제안도 해주고 해서 너무 고마웠는데 덕분에 그래서 우리 여섯 명이 더 빛날 수 있었던 것 같고 다섯 명이 활동하더라도 형의 자리가 꼭 항상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니까 열심히 드라마 촬영하고 다시 우리 뭉쳐서 열심히 또 해나가보자. 생일 너무 축하해. 형 사랑해. 사랑해.
아주 요즘 몸을 많이 만들고 있었군요. 그 뮤직비디오 비하인드인가 제가 보니까 이렇게 약간의 복근 공개를 요한 씨였던 것 같은데, 근데 이걸 약간 가려줬던 것 같아요. 이모티콘으로. 아,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나왔던데 맞아요. 계속 또 몸 관리를 하고 있군요. 네. 예, 요한 씨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시고 예, 생일 축하 축하. 축하. 네, 이렇게 특별하게 또 이벤트 한번 만드는 거죠. 뭐 너무 감사하네요. 이 영상을 보고 나중에 요한 씨가 많이 많이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계속해서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3위 공개합니다. 평온했던 하늘이 무너지고 어둡던 눈 앞이 붉어지며 뭔가 잊고온 게 있는 것 같아 괜히 이상하게 막을 것만 같고 그냥 지나치는 게 나을 것 같아 나는 생각은 다 질색이니까 우리 컨셉은 우리가 직접 만들어 실력파 자체 제작 아이돌 아이들이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간 요즘 그룹 3위를 차지했습니다. 나는 아픈 건 딱 질색이니까 예, 두 분하고는 굉장히 익숙한 아, 맞아요. 예, 커버했던 맞아요, 맞아요. 많은 곡들 중에서 이 곡을 고른 기준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사실 형이랑 제가 이제 좀 이제 막 녹음하는 것 좀 배우고 예. 사실 컨텐츠를 만들려고 해도 사실 녹음실 가서 하면 그게 다 돈이어가지고 에이. 내가 해보겠어 하고 이제 배웠는데 에이. 처음으로 형이랑 해보자 해서 곡을 고르는데 취향이 너무 달라가지고 그러니까요. 어떡할래 하다가 그냥 그 음원 사이트 들어가서 탑 100 안에 있는 걸로 뭐 할래 하다가 이 곡이 가장 처음으로 언급된 곡이었어가지고 해보자 했는데 다행히 저희 루아이 분들이 너무 좋아해주셔가지고 뿌듯했습니다. 네, 또 남성 보컬로 맞아요, 또 이걸 맞아요. 들으니까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맞아요. 앞으로도 예 좋은 작업 많이 부탁드려요. 네. 예 기대할게요. 계속해서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2위 갑니다. 유니크한 컨셉으로 K-POP 역사의 한 획을 그은 FX가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2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FX입니다. 계속해서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2위 공개합니다. 미국 코첼라, 워터밤, 2024 LA, 일본 서머소니까지 전 세계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글로벌 K-POP 그룹 에이티즈가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2위를 차지했습니다. 에이티즈 바운시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각각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1위 갑니다. 심장을 움켜쥐는 퍼포먼스로 모두를 심쿵하게 했던 2PM이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추억의 그룹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용베베가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눈 마주치면 바로 입덕할 수밖에 없는 독보적인 그룹 몬스타엑스가 팀명의 알파벳이 들어가는 요즘 그룹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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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갬블러 이 곡 들으면서 세 분과는 인사할 텐데요. 너무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맞아요. 그죠 대현씨 네. 이제 마지막인데 혹시 못한 얘기 있어요?
아니요, 저 선배님 본 걸로 진짜로 너무 만족. 저 진짜 선배님 보러 왔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예, 네, 이렇게 너무 잘 성장해주고 좋은 곡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곡 들으면서 예, 또 시원함과 청량, 아련함을 다 느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예, 오늘 어떠셨어요, 두 분은? 오늘 되게 오랜만에 또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너무 편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좋았고, 이렇게 또 다시 추억의 노래도 들으니까 너무 행복하네요. 오늘 좋았습니다. 못한 얘기 없었어요, 용아 씨? 못한 얘기? 선배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아까 용아 아니 누가 아니 요한 씨 사랑합니다 안 하더니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네. 네, 사실 어땠습니까 오늘? 저는 일단 전에 왔을 때만큼이나 너무 편했고, 이번에 저희가 어쨌든 음악 방송 활동을 안 해가지고 팬분들이 너무 아쉬워했거든요. 아쉬워요. 근데 어쨌든 이 곡도 그렇고, 곡을 만들어준 대현 형도 그렇고, 안무를 만들어준 동환 형도 그렇고, 같이 참여해준 모든 멤버들이 너무 루아이만 보고 준비를 했던 거여서 루아이 분들이 그 마음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다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요. 한 번 더 너 노래 많이 들어주시면서 저희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멋있게 나오겠다고 하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또 그리고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 가지고 저희 노래 한 번 더 많은 분들께 또 이제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러브투유 또 나가야 우리 또 대현 씨 저작권료 또 들어가잖아요. 그럼 또 멤버들한테 회식 한번 쏘고. 네, 다음 곡은 러브게임으로 쓰려고. 진짜 제 소원입니다. 네. 러브게임 나중에 하나 만들어주세요. 러블리즈 음악 중에 러브게임이 뭐 하나 있을 텐데 보이그룹 중에 없어서 나중에 언제 발표될지 모르지만 러브게임에다 선물을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피처링 이제 해드릴게요. 아 진짜요? 네, 피처링 해드릴게요. 그럼 진짜 열심히 쓰죠. 제가 뭐 노래는 못해도 뭐라도 할 수 있다면 도와드릴 수 있죠. 소리가 또 알아가시네. 카메라 보시고 끝인사입니다. 루아이 따랑해요. 귀엽게 부탁드립니다. 둘, 셋. 루아이 따랑해요. 위아이 사랑해요. 안녕.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